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탈원새로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해볼 주제는요, 일생 일대의 천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천운, 천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천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좌측에서부터 7번, 17번, 26번, 43번, 네, 이렇게 로또 번호로 골라놔봤는데 여러분들 하나 골라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는 동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로또 7번 노란색 골라주신 분부터 일생 일대의 천운을 한번 알아봅니다. 네, 로또 7번 노란색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의 천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킹 오브 컵스 카드네요. 왕 카드입니다. 왕이 이 컵을 들고 있다라는 거. 지혜와 덕망이 있는, 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권력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뭔가 잔에 한 잔 마셔보겠는가 나한테 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국가나 단체의 이익,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영업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기업, 국가일, 관공서일을 내가 맡을 수 있다. 이런 거래처가 생긴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큰 거래처를 만날 수 있다. 혹은 이렇게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제안을 받는다라는 모습이고요. 자리가 좀 올라간다라는 모습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곧 나타날 겁니다. 이 천운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퇴직을 한다 해도 또 새로운 사업체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직장 다니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급이라든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좋은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지성과 지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원 논문 쓰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그 합격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나죠. 또 보죠. 비슷한 카드인데, 여긴 템퍼런스 카드라 그래가지고, 뭐, 정제, 절제, 그리고 믹스. 뭔가 섞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사주에 뭐 편제가 있다, 편관이 있다 이런 분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오랜 동안 꿈꿔왔던 그런 운명, 숙명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급하게 빠르게 되진 않아도 어떤 순간을 딱 보면, 운을 딱 만나면 거기서 갑자기 크게 된다. 약간의 횡재수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해온다라는 거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좀 낮게 이러지는 않잖아요. 목표를,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상님 우리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꿈꿔왔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상님이라든지 하늘에서 주는 천운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저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조금만 욕심 부릴게요. 열심히 하는데 큰 부자 될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큰 사람을 만난다, 귀인을 만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것저것 내가 잘 믹스할 수 있다. 어떤 옛날 것과 새로운 것들을 잘 조화할 수 있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잘할수 있는 거고요. 또 디테일하다 한번 보죠. 오,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 약간의 재물 운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 재물이라는 것은 잘 나가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재물이다. 그 재물을 가지고 무언가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 모습.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게 얻은, 그리고 좀 늦게 얻은 재물일지라 하더라도 그 재물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것으로 많이 불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로 또 나타나네요. 또 하나 보죠. 7번 고르신 분들. 10 of Swords 카드입니다. 어떤 고통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일생일대의 그천 운에서 이렇게 건강을 기원했던지, 아니면 나의 가정의 평안을 기도했던지, 이제 그 고통들은 거의 사라지고 해가 뜨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막 이렇게 칼, 이게 칼이잖아요. 그래서 칼 10개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조금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자, 마지막 점성 카드로 그럼 보죠. 아, 여러분들, 이 사주에 수기운이라든지 금기운이 많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한 방에 좀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느리게 됐지만 한 방에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컨정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죠. 귀인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와 같이 협업과 동업을 할수 있는 거고요. 좋은 운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또 7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로또 17번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천운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Ace of Coins 카드입니다. 재물운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재물운이 오고, 나한테 의외의 이런 돈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어떤 물건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생겨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나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카드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무언가 불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그런 운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돈 버는 형태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자,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빵집을 한다라고 봤어요. 그럼 빵집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프랜차이즈로 하다가, 너무 본사에 주는 게 많아. 그래서, 아, 안 되겠어요. 뭐, 직원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따로 차린다. 뭐, 이런 분들에겐 잘될 거고, 새로운 형태의 돈이라는 거는 내가 만져보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 투자처. 나는 그저 그냥 예금에만 넣어놨었는데, 이제 뭔가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형태의 그 재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의 시작이다. 에이스라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본 이후에 그런 재물의 시작이 있다. 뭔가 이 나무에서 뭔가 수확한다. 새로운 것을 수확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도시 생활이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던지 이런 모습도 되는 거고요. 투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하나에서 이제 두 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배씩 불려나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거래처를 만나는 거고, 좀 돈 더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아니면은 돈을 합쳐가지고 동업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재물 운이 상승한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네요. 자, 그럼 디테일 카드를 볼게요. 재물 카드만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재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월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월급에서 늘려나가는 모습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좋은 돈 있는 사람을 만난다, 투자처를 만난다라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Five of Cups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무언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와 같이 할 때, 이제는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어야 되는 거고, 욕심을 부리시 돼, 뭔가 좀 여러분들의 감을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쌓아온 지성과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거기서 무언가 이제는 끊어야 될 거래처가 있다, 끊어야 될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끊어버리고, 이 다섯 개 중에 내가 두 개를 가지더라도 거기서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죠. 결국 세브롱 펜타클이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올 기회는 재물 운인데요.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재물 운이라면 뭡니까? 내가 따로 투자하는 것이라든지 부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직을 한다 이랬을 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있는 회사가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난 새로운 돈을 좀 벌고 싶다, 내가 직장 다니다가 사업할까,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네요. 특히 황소자리 분들, 우리 전갈자리 분들 괜찮을 텐데요. 어떤 이 재물의 균형, 그리고 이 재물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중심의 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좀 여유 자금을 내비두고 해야지 영끌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두 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이 직원이라든지 협업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만 내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내쳐야 되는 그 공간 회사도 있다라는 거는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천운은 재물운으로 가실 거고요. 마지막 별자리 카드로 한번 보죠. 스퀘어 카드입니다. 자, 스퀘어 카드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볼까요? 섹서타일 카드네요. 이 섹서타일 카드라는 거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거고, 그 기회가 가깝다라는 건데, 스퀘어라는 거는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업하고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때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포인트를 잘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로또 17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로또 26번을 골라주신 분들 일생 1대의 천운을 한번 알아봅니다. 또 스타 카드네요. 스타, 별이죠, 여러분들. 별이라는 건 어때요? 밤하늘에 빛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은 빛나는 그 천운이 있다. 명예운도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빛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회사를 다니던, 사업을 다니던, 우리 회사를, 나의 회사를 빛내게 할 수 있다. 나라는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다. 명예운이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예술, 스포츠, 어려운 그런 거 일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내 물건이, 내 그림이, 내 상품이, 나의 작품이
상품이 이게 팔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비싸게요. 아주 별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저 먼 하늘의 별을 보시면은 그냥 하늘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어때요? 몇천 년을 가도 못 가는 그런 별이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천운이다. 뭐냐? 어쨌든 나를 빛나게, 나 회사를 빛나게 할 수 있다. 간판이 빛난다 라는 거고요. 이제 근미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조금 알려진다라는 거죠. 나의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석자, 뭐 이름 두자, 네자. 우리 이름, 나의 이름은 많이 불려줘야 좋은 건데 그런 이름을 많이 불러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죠. The Emperor 카드네요. 황제 카드입니다. 황제라는 것은 일국의 황제. 사람들한테 신망받고 뭐 정말 추앙받고 정말 어떤 그런 존재만으로도 굉장한 사람, 그런 사람, 귀인, 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대기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레벨이라 그러죠. 좀 나의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천운이 있다. 내가 노는 물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라는 거는 또 국가, 큰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써줄 수 있는 기업, 내 거를 사갈 수 있는 기업, 혹은 내가 유튜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광고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뭔가 그런 큰 기업과 협업을 한다. 내가 큰 기업과 거래를, 계약을 맺는다. 이런 것들로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뭔가 좀 일단 레벨 상승이다라는 거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죠. 퀸 오브 펜타클이네요. 이름으로 인해서 재물 운이 올라간다라는 것이네요. 자, 퀸이 펜타클을 이렇게 탁 들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좀 뭔가를 하나 탁 품었는데 잘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살림을 좀 더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킹보다는 퀸이겠죠. 어머니들, 여성분들, 그리고 여성이 품은 그 자식과 같은 그런 돈,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좀 불려나가기는 좋고 뭔가 잃기는 쉽지가 않다. 자, 레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뭔가 이 재물운도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국노래자랑에 나갔어요. 미스터트롯에 나갔어요. 미스트롯.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상금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 좀 위에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도 뭔가 좀 노는 물이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깊이도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의 천운이다. 유니버스 카드네요. 지금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떤 세계적으로 좀 뭔가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좀 출장을 가고 싶다,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데, 무역을 하는데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저 북미, 유럽 뚫어보지 않은 곳을 뚫을 수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나고, 완성한다라는 것도 되죠.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에서 21번이라는 거는 한 바퀴 쭉 다 돌았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레벨이 좀 높아지고 직급 상승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재물운도 올라가고, 한번 내가 탁 이 정도는 경험을 했구나, 뒤돌아보면 참 보람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별자리 카드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11번 하우스네요. 자, 여러분들은요, 그 단체에서, 분명히 어떤 단체에서의 승진수, 그리고 그 단체에서의 도움, 국가에서의 도움. 11번 하우스는
길한 하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사회적, 명예적 가치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또 26번 빨간색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부자 되시기 바랄게요. 네, 로또 43번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일생 일대의 천운, 어떤 천운이 올지 한번 같이 봐요. 더 풀 카드고요. 테러 코인스 카드고요. 자, 일단 이 풀 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어떤 변환, 전환점이 있다. 내가 퇴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쉬고 뭐 아파서 쉬든지 아니면은 이직을 하려고 하면서 쉬든지 아니면은 직업을 바꾸면서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라고 할지 어떤 변화, 전환점에서 이 일이 천운이 온다. 전환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 있다. 내가 놀다가 백수로 있다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 내 인생에서의 약간의 뭐 실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좀 후회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회가 오고 그 기회는 돈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텐 오브 코인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되지만은 그걸 사주로는 이제 정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편재이다라는 거. 자, 텐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편재 뭐예요? 사주에서 널려 있는 돈들, 기회의 돈들, 기회의 땅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동수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때깔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 나한테 무언가 제공을 해주고 또 공간, 그것이 공간이든 어떤 차든 아니면 재물이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일하게 만들어준다. 사업하게 만들어준다. 자, 지금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가진 재능을 잘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잠시의 휴식이 필요하거나 또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설계, 구도, 꿈 이런 것들을 그리는 그런 어떤 휴식과 계획, 여행, 머리 식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체리엇 해가지고 전차 카드 해서 뭔가 달려나가는 모습이 있다. 내가 실질적인 무언가 움직이는 그 내가 실리를 찾고 실질적인 중책을 맞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죠. 허밋 카드네요.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건데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빠지는 것도 있고요. 또 허밋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은둔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 제너럴 리딩이나 보니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또 공부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사주 팔자에 따라 조금씩 더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보이네요. 또 보죠. 그리고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셨던 분들, 여태까지 막 백수로 살다가 공부하다가 고시 보는데 임용고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채택이 된다. 스포츠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이제는 내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투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도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나 개자리 분들,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상당히 괜찮을 걸로 나타나요. 어떤 거래처와 일이 잘 성사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취직하는 그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일이 이렇게 차근차근 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안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가면서도 그것들을 끝냈을 때 이 안정을 찾으면은 주변 사람도 내가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베풀 사람도 보인다. 나의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재물운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보죠. 나인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명예운이 올라가고 여러 군데 세계 여러 곳에 나의 이름이라든지 또 이런 나의 공간 확보, 공간이 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뭐 대상으로 좀 했다, 내가 어떤 약을 개발했다, 내가 어떤 글을 썼다, 이게 좀 내 지방 서울 뭐 부산 요런 데만 국한돼 있던 것들이 대한민국, 아시아 이렇게 지구 이렇게 좀 넓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 한 번의 인생 터닝 포인트 이후에 재물운과 바빠짐과 혹은 사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 다시 뭔가 더 깊은 연구를 하러 어딘가로 떠나던가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나중에는 편해지고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의 성과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자, 로또 43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서 해석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시길 기원 드릴게요.